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왔어요. 그 사랑하는 사모님이 며칠 전서부터 되게 아프셨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을 토요일 날 들어가서 딱 가슴에 얹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랑 대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랑 지금 대화하십니다. 이렇게 그 수면 중에 있기는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대화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화한 후에 일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어저께 또 막 위험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시간표 스케줄도 조정을 하고 막 달려갔어요. 간호원이 안 들여보내줘요. 중환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고 오려고 그러는데 다시 막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위급하다고. 네 사람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집 남편과 아이들 둘에서 셋 있고 저 이렇게 들어갔어요. 당연히 뭐 의식은 없지요. 손을 탁 얹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대언을 했어요. 목사님에게는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전해주고 나서 20분? 30분도 안 있다가 천국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이렇게 대언을 해드리고 나서 금방 천국 가실 걸 아니까 지금 빨리들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왔어요. 진짜 20, 30분도 안 걸리고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위로받았다. 계속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며칠 누워있다 가시니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렇게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가셨기 때문에 준비가 이렇게 그 이별 준비를 많이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우리 가족한테 전해주세요. 그 말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신 거예요. 아, 아내의 말을 들었구나. 엄마의 말을 들었구나. 근데 오늘 이제 또 장례식을 목사님이 집도하시기로 해가지고 갔는데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슴에다 올렸을 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그 사람과 얘기가 되네요. 답은 딱 하나예요.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하면 됩니다. 즉, 어미 명하노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더 죄인이라고 하고 네 죄를 먼저 보고 너를 깨끗이 한 후에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도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 다 손 얹으면 그렇게 음성이 들립니까? 아니요. 들리는 사람, 즉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름답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주셔서 대언이 가능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말씀이 없어서 못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신기하대. 그 세계를 어떻게 해야 들어가니?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그렇게 멀리 높이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겸손이면 돼요. 겸손. 어미 명하노니 내 자신을 깨끗이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론과 언쟁과 분쟁과 다툼을 피하라.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릴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다툼이 되어지고 분쟁이 되어지고 변론이 되어지면 이미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에서 떠나서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셔요.